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사건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KBS 기자 두 사람이 오늘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자, KBS 기자들이 2020년 4월 달에 이동재 전 기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발언을 한 이 방송을 한 지 약 3년 만입니다. 자, 3년 동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사과를 한 이유가 뭘까? 지금 KBS가 사면 초과입니다. 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같이 받아왔는데 이걸 분리해서 수신료만 따로 받아라 이렇게 되니까 지금 KBS는 연간 한 5천억 원 이상의 돈이 허공에 날아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KBS가 지금 안팎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 물러가라, 경영진 물러가라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뭔가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잘못했던 부분들,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뭔가 또 새롭게 모색을 한다, 그렇게 그냥 쇼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당사자로 지목되어 있는 이 두 기자는 그동안 가짜 뉴스 또는 왜곡 뉴스 했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를 캐려고 그동안 그 당시 감옥에 있던 이철 전 VIK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철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MBC 보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이어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4월 달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씨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최강욱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바탕으로 KBS의 정연욱 그리고 김기화 기자는 2020년 4월 달에 KBS 유튜브 채널 이른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이 코너를 통해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그랬다, 그게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언론사 기자 직함을 가진 인간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 취재 과정이 드러난 게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말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품위 없이 그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언론사 기자 직함을 가진 인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 방송을 한 이 두 인간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그래서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들은 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씨에게 유시민 씨에게 강연료 말고도 무슨 돈을 줬다는 식의 진술을 하라. 그러면 내가 친한 검사에게 얘기해서 가족은 수사를 안 받게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딜을 걸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재 기자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오히려 이 한 최강욱이가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보도를 했던 이 기자들도 이동재 전 기자에 의해서 이 고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동재 전 기자는 올해 1월 달에 이철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최강욱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이동재 전 기자는 최강욱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작년 12월 달에 최강욱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KBS의 정연욱과 그리고 김기환은 이날 공영방송 기자로서 해당 발언에 대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사과드린다 하는 사과문을 KBS 공식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자필 사과문도 작성해서 이동재 전 기자에게 전달했는데, 이전 기자 측은 공식적으로 KBS 측의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것 또한 이동재 기자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사과한다는 거, 그 사과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과하는 신용만, 진정으로 사과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그동안 이 보도하는 행태를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악의적으로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댓글 읽어주는 남자 이런 코너를 통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마구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런 자들이 지금 이게 사과한다는 거, 그것도 3년 만에 사과한다는 거, 지금 KBS가 안팎에 굉장히 많은 위기, 위험에 부닥쳐 있으니까
자, 이거 여론을, 동정론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과거에 조국이 했던 것처럼, 뭐, 파리가 두 발 싹싹 빌려고 하는 거, 그거, 빌려고, 뭐,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바로 돌아서서 또 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따로 받아야 된다. 사과는 일종의 뭐 이벤트석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 KBS와 MBC 등 이 공영 방송이 그동안 편파 왜곡 조작 방송했다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들이 사과하려 그러면 사실상 다 물러가야 된다. 국민들은 KBS가 한두 사람 이렇게 사과하는 신용을 한다든지 뭐 사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포맷팅을 해라. KBS 문을 닫고 다시 문을 열는 한에 있더라도 국민들은 그동안 KBS와 MBC 같은 이런 공영방송이 조작, 편파 방송한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채널 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에게 야, 이 문제 생겼다 하니까 바로 자기 조직에 있는 이동재 기자를 보호해주거나 지켜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이동재 기자가 제출했던 휴대전화를 이렇게 검찰에 제출해버렸습니다. 제출했다. 그리고 잘라버렸습니다. 이동재 기자를 잘라버린 게 채널 A입니다. 이러니까 그동안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의 이 공포 분위기가 얼마나 심했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KBS가 이렇게 뭔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미안하다 이런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줬던 피해, 이들이 잠깐 사과한다고 지워지거나 없어질 상황도 아니고 또 이들의 사과가 진정성이 그리 있어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KBS에 대해서는 가혹한 만큼 이렇게 구조조정과 그리고 이들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는 심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 앞으로 정권이 정상화되면 이 방송이 정상화돼야 이 정권이 말하자면 제도 역할을 할 텐데 이 방송의 비정상화, 방송의 편파 왜곡 이거는 백서를 써도 여러 수건 쓸 수가 있고 그 안에 이들로부터 당했던 사람들이 워낙 많은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적폐청산기구를 만들어가지고 KBS 안에 있는 기자와 PD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보복행위가 있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전임 양성동 사장은 3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사장을 그만두고 난 뒤에도. 자, 그러니까 적폐청산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보복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방송사의 일찍이 없었던 그야말로 이 무슨 인민위원회 같은 공포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장악을 했다. 과거에 군사정권에도 없던 시절에 없던 그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탄압했다는 점에서 자, 방송사에 대한 심판이 본격화돼야 한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